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델리온의 서용원 전문가와 연결돼 있습니다. 전문가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어떤 종목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. 네,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요. 첫 번째로는 안암전자 좀 보고 있고요. 두 번째로는 동국산업, 그리고 세 번째는 아가방컴퍼니, 마지막으로 옴니시스템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럼 이 중에서는 또 어떤 종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까요? 네, 우선 첫 번째로는 안암전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뭐 오디오 관련된 사운드 기기를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과거에 이제 하만카돈을 삼성이 인수를 했을 때 하만카돈의 제품을 납품하고 부품을 납품하는 안암전자가 좀 부각이 되면서 M&A 관련된 종목으로서 좀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. 최근 매출과 영업이익의 증가가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삼성의 하만과 페라리가 차세대 차량용 솔루션을 개발하겠다라는 파트너십이 좀 체결이 되면서 바닥권에서 좀 대량 거래가 좀 동반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. 1월 들어서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동반되는 것과 동시에 외국인 수급들이 함께 유입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눌림목 자리에서 단기 시세를 좀 노려보실 수 있는 기술적 반등 자리를 좀 노려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기 있기 때문에 조정 국면에서 1900원 이하권까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신다라면 충분히 좀 매력적인 종목으로 좀 대응을 해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동국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뭐 내연 난판을 생산하는 업체고 터빈 쪽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.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풍력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. 최근에 이제 풍력 터빈 제조사에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스위스 베스터스가 한국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하면서 지난주 상당히 좀 대량 거래가 좀 동반되면서 강한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근데 이뿐만 아니라 신재생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인 수혜주로서도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 있어서는 좀 저렴한 가격이 놓여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눌림목자리를 이용하셔서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접근해 보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안암전자와 동국산업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보실 수 있는 종목으로서 선정해 보았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서용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